일본의 화이트 국가 배제 결정을 하루 앞두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냉랭한 분위기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서로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채 55분 만에 회담을 마쳤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한 것은 신형 조정 방사포라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여전히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 하루 만에 20명에 가까운 중간 간부급 검사들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 주진우 부장도 좌천성 인사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학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강사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강사가 누군지도 모른 채 수강 신청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항의가 쇄도했습니다. 뉴스 9에서 뵙겠습니다.